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목 빠졌어요 벌써. 안녕하십니까, 비디오몰 황실장입니다. 60X 먼저 출시했는데요. 뭐 아마란 시리즈하고 똑같이 아마란도 뭐 100X, 200X 먼저 출시했죠. 마찬가지로 60X가 먼저 출시했습니다. 요즘은 또 뭐 크로스오버가 대세 아닙니까? 황실장이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역시 LS지 않습니까? LS. 예. 라이트 스톰 시리즈들은 가방을 넣어줍니다. 예. 친숙하고 익숙한 색깔의 가방이 먼저 반기네요. 이쁘다. 예. 가방 진짜 아담하고 이쁘네. 항상 가방은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그냥 다 때려잡네요. 다 때려잡어. 야, 진짜 가볍습니다. 이렇게. 예, 가볍고요. 가방 통째로 들었을 때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4kg, 폭 20cm, 너비 40cm, 높이 19cm, 4.4kg 기억하시고요. 네, 한번 내용물 한번 봅시다. 아,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체 60X 본체. 와, 가볍다. 정말 가볍습니다. 아, 새거 냄새. 보벤스 마운트 어댑터, AC 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반도어, 우리의 반도어, 8장짜리 반도어죠. 와, 이게 제가 20D 그 다음에 뭐 20C 시리즈에서도 반도어가 무조건 내장되어 있었어요, 여기 앞에. 그리고 걔는 이제 보헨스 마운트가 안 됐죠. 근데 얘는 금속, 일단 금속이에요. 총금속, 깨질 일이 없어요. NPF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까지 연결하는 전원 케이블, D탭, 우리 V마운트 D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전원선이 있습니다. 아, 가방 정말 이쁘다. 가방만도 팝니다. 비디오몰 연락 주시면 가방만도 팝니다. 정말 빌드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이 요크 걸림새 느낌, 와. 그냥 살짝 잠궜어요. 제가 살짝 잠궜는데 안 움직여. 느낌 이거 직접 만져보셔야 합니다. 이 렌즈가 비구면 렌즈예요. 비구면, 완전 구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V마운트, 요크의 V마운트 홀이 있습니다. V마운트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커넥터를 탁 꽂아서 D탭으로 전원을 탁 꽂으면 어이구, 빛이 나오죠? 이게 50%예요. CCT 조절할 수 있고요. FX 모드, 이제 이펙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디밍 커브, 블루투스 리셋. 블루투스 리셋이 있다는 건 사이더스 링크에 당연히 연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튜디오 모드. 100%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지금 100%, 6500K 100%예요. 100%면 지금 이제 60W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건데요. 15A 290W짜리 배터리를 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화면에 떴어요. 현장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잖아요. 정말 간소해요. 네, 복잡하지도 않고. 헤드랑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한번 무게 한번 재봐드릴게요. 3.3kg입니다. 헤드 무게 1.8kg. 그 다음에 NPF 배터리를 연결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운트를 합니다. 마운트를 착 하면 하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 빼겠습니다. 켜지죠? 물론 밝기가 아까 전처럼 밝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100%임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밝게 나오진 않죠. 예, 그래도 하나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빨간색 버튼 쪽으로 꽂으시면 싱글 배터리로도 동작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NPF, V마운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반도어는 사면 그냥 넣어줍니다. 별도로 안 사셔도 돼요.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위에 있는 이제 레치를 들어서 장착을 하게 되면 꽂혔죠? 이렇게 앞에 옆에 이렇게 반도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반도어를 넣어줍니다. 여기 접을까요? 이렇게 자 블로이드로 확산시키면 네 반도어로 자른 게 보이시죠? 네, 반도어로 자른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보헨스 마운트로 변환해주는 어댑터인데요. 보헨스 마운트를. 보헨스 마운트는 600D, 300D2, 그 다음에 300X. 기존까지 라이스톰 시리즈들은 다 보헨스 마운트였죠. 근데 유일하게 미니 20
D 미니20C는 보이스 마운트를 끼울 수가 없었어요. 프레즈넬 마운트 두 배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꽂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합니다. 자, 꽂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레즈넬 마운트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프레즈넬 마운트를 꽂았어요. 지금 제가 왜 프레즈넬 마운트를 꽂았냐면 이제 이 앞에 이제 라이트 돔 2나 이런 걸 꽂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걸 꽂았는데요, 일부러. 자, 이렇게 보시면 이야, 다재다능하지 않습니까? 랜턴 90 600D 600D용 자, 랜턴 90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꽂히죠? 보헨스는 다 꽂혀요. 자, 랜턴 90 꽂았습니다. 후. 그거를 또 제가 플루이드로 풀어서 자, 보이시나요? 커지는 거? 예. 네. 랜턴 90이 워낙 커서 600D 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커서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이더스 링크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더스 링크에서 New Fixture 누르고요. LS60X 연결하겠습니다. 셋업. 지금 배터리로 동작하고 있다고 뜨네요. 메인 픽스처로. 이렇게 조절이 방향 조절 되죠. 이펙트에서 폭죽 효과, 폭죽 효과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에퍼처에서 나온 제품은 다 그냥 사이더스 링크 패밀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텅스텐 데일라이트의 그 프리셋 값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미리 정해져 있는 프리셋 값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소스 매치, 그 다음에 필터 다 똑같이 기존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몰에 공식 출시되었고요. 비디오몰에서 지금 주문하시면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빨리 주문하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너무 급하시다 그러면 전화 주시고요. 전화도 안 되겠다 하시면은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이벤트도 받으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내게 됩니다. 이상 황 실장이었습니다.